저는 사회생활을 먼저 했습니다. 부동산 입문하기 전에 대학은 이제 무역학과를 졸업을 해서 대기업 수출입 업무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하면서 국내 구매, 내자 구매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수입도 했고 그러다가 좀더 발전이 돼서 공장의 구조 조정까지 하고 거기서 건축도 하고 매입 매도까지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그 눈이 거기서 좀 많이 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팀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많이 좀 해결을 하는 걸 배웠고 그래서 좀더 늦게 되면 나와서 내가 뭔가 하기가 힘들겠구나 생각이 돼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경매라는 부동산 쪽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제 퇴사를 하셨을 때 네. 몇 살이셨던 거예요? 퇴사했을 때가 제가 47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경매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좀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가 지금 미국에 있어 공부를 해요. 어릴 때부터 갔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내가 얘네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익으로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향후 내가 평생 나이가 들어도 할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부동산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네. 큰 규모를 움직여야 거기에 따른 수익도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라는 거를 접했고 빨리 그리고 또 많은 걸 접하고 큰걸 접하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좀 배포가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도움을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순 경매하고는 조금 틀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의 접목을 해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가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조금 다르게 가신다는 그 부분이 이제 디벨로퍼 경매라는 거죠? 그렇죠. 디벨로퍼고 디벨로퍼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 출구 전략을 짜고 매입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매입을 해서 그냥 단순 관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매각하면 그 차익 수익이 그쵸. 나겠죠. 그게 아니라 한번 가공을 한다는 건데 그 가공을 한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수익의 차익이 커집니다. 그쵸. 그죠? 그걸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큰 덩어리를 수입해서 작은 거를 수입함에도 수익 가치는 크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저가로 낙찰 받은 물건을 내가 나름대로 사회에 맞는 물건으로 가공을 해서 그걸 되팔았을 때 생기는 수익이 바로 더 크지 않느냐. 그게 디벨로퍼가 되겠죠. 근데 그 디벨로퍼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출구 전략. 나는 이 물건을 사서 어떻게 가공을 해서 매도까지 관리를 하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을 끝까지 관리해서 매도까지 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게 출구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경매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뭐 싸게 사서 그 이제 아파트에 1억, 2억을 더 붙여서 바로 시세를 차익을 보는 건데, 그렇죠. 이 디벨로퍼 경매는 그렇게 단순 시세 차익이 아니라 뭐 뭔가 내가 좀 손을 봐가지고 부가가치를 더 키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구 전략. 단순하게 내가 매입해서 이게 가격이 오를 때까지 보유?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왜? 우리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다급함이거든요. 그쵸. 부동산을 매입해서 야, 이거 수익을 봐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돼?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매입할 때 이거는 2년 보유. 월세 수익과 나중에 매도 차익까지 같이 본다라든지 3년 보유.
아니 이거는 매입해서 바로 네. 철거하고 네. 건축 행위를 해서 분양까지 가는 네. 매도 행위까지 네. 가는 디벨로퍼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네. 예, 초보자들한테도 많이 기다리지 않고 그 중간 과정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결과도 좀 빨리 취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디벨로퍼라는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낡은 빌라를 사서 이걸 뭐 도배장판, 싱크대를 갈아서 이게 조금 이제 조금 뛰잖아요. 전세가도 좀 네. 뛰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낡은 뭐 주택을 사가지고 그걸 멸실시키고 거기에 뭐 빌라라든지 신축 주택을 짓는 것까지 얘기하는 건지 지금 작가님이 네. 말씀하신 처음에 것도 디벨로퍼는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할수록 네. 더 수익이 커진다고 그쵸.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디벨로퍼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에서 유라고 하면은 뭐 청토, 송토 부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절토, 송토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가 있습니다. 네. 임야에 나무를 다 베어내고 네. 절토와 송토를 해서 아. 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까지 하는 거죠. 아. 그런 거는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네. 한 2만 5천 평 정도 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만 5천 평에 뭐 임야나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예쁘게 뭐 성형하고 이런 뭐 기관시설도 다 넣고 거기에 뭐 예쁘게 집도 지어서 분양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지어서 분양하는 거는 2만 5천 평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냥 단지로만 주택 단지로만까지 네. 디벨로퍼 해서 네. 이제 판매하는 건데 네. 수익이 몇 배쯤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진짜 막 맨땅을 산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0배에서 20배까지 낫지 않을까요? 한 20배 예상합니다. 그죠? 20배. 네. 근데 그 과정이 네. 처음에 그냥 처음 하시는 분이 도전하기는 굉장히 아유, 어렵죠.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산에 나무를 뺀다는 것도 허가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산에는 우리나라 산에는 뭐가 많아요? 네. 뭐가? 소나무가 많죠. 소나무도 있고 또 네. 우리가 또 대부분 우리나라 전통 무덤. 양식 예, 예 묘가 많죠. 그죠? 네. 묘는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질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2만 5천 평이라는 산을 사다 보면 당연히 거기 있죠. 많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1차 묘를 이장하고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소나무는 나무를 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소나무 군락, 특히 소나무 군락 네. 우나라는. 네. 그걸 이제 또 가공을 할 수 있는, 빌 수 있는 네. 허가를 따낸다는 거. 네. 이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네. 가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쵸. 네, 그거를 가공하다 보니까 수익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 디벨로퍼 경매라는 책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어떤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우리가 네. 그 일반적인 경매. 네. 자, 경매 시장에도 보면 제가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밑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작은 빌라라든가, 네. 뭐 아파트라든가, 네. 임차인이 없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한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많은 사람이 하니까 어때요? 경쟁력이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는 것들은 네. 힘들어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작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낮게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공하고 나서 풀고 나면 네. 수익률이 크죠. 아,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월곡 로이코 타운의 네.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자, 월곡 로이코 타운 하면 참 네. 그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어느 지역에. 자, 월곡 로이코 타운은 제가 두 번째 디벨로퍼 물건인데, 처음에 역삼동을 해보고, 네. 두 번째 이제 월곡동을 할 때, 네. 똑같이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서울이 확실히 유동인구가 많고, 네. 소비가 높기 때문에 매도도 쉽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강남 3구 하면 불패하듯이, 그쵸.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 그게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1종 1반 주거 지역이냐, 네. 2종 1반 네. 주거 지역이냐, 얼마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냐라는 네.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 내가 이걸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냐. 뭐 도로가 좁다든지 네. 아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네.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이거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면 과연 분양이 될 수 있는 지역일까? 일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일까? 네. 지역을 봐야 돼요. 네.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은 내 돈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대출을 해야 돼요. 네. 자, 대출이 얼만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일까? 네. 대출을 통해서 내 돈을 얼마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네. 이 월곡동은, 네. 자, 일단은 서울이입니다. 네. 서울이고, 지하철 초역세권이 5분 이내에요. 지하철역 두 출구에서 나오면 이 길로 올 수밖에 없어. 아, 네. 동덕여대라는 게 있어요, 네, 메인이. 네.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는 메인 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이 물건은 유치권도 있고, 목욕탕 건물도 있고, 다세대 건물도 있고, 건물이 두 동이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유치권이 있다 보니까 여러 번 유찰되고 재경매되고 했던 물건인데, 나는 이거를 단순하게 매입해서 팔아 수익이 아니라, 네, 그죠. 아, 이거를 한번 가공을 해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 PF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네.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두 동을 낙찰 받으신 건가요? 한 번에 두 동이, 한 물건이 두 동이었어요. 아, 한 물건 두 동? 예. 모욕탕 그, 건물과 네. 다세대 건물. 근데 그 유치권이라는 게 이제 뭐 대부분 허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거가 진짜였나 보죠? 그게 진짜였어요. 예. 아,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보상해 주시고 헐어서 지으신 건가요? 보상을 하려면 전문가가 아니죠. 그걸 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유자가 있고 세입자가 있고 네. 세입자가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공을 했던 것들은 그렇죠. 원상복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거기에 착안을 둔 거예요. 네. 자. 거기에 1층과 지하에 커피숍이 있는데 네. 커피숍 지하를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 원소유자하고 네. 확장을 하는 비용을 드린 대신에 자기는 장기 렌트를 하겠다, 임대를 하겠다라는 조건이었는데 하자마자 바로 경매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소유자하고는 이제 소송이 붙었겠죠. 그쵸, 그쵸. 하지만 저는 별개잖아요. 그쵸? 그쵸, 별개죠. 원소유자하고지. 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투자했던 자금을 받기 위해서 네. 저하고도 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위가 한 50억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단순히 2, 3억에 유치권이 2억이 있었어요. 네. 2, 3억에 유치권이 2억이면 그 사람도 소송을 안 할 수 있죠. 네. 왜? 소송을 한번 패해서 저하고 하려면 네. 공탁이라는 걸 하고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공탁해서 패소하면 그 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겠지만 네. 이게 50억 단위입니다. 네. 그러면은 50억에 이 사람이 100% 자기 돈으로 할까 생각을 할까요? 대출을 한다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쵸. 대출을 하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치권 금액보다 훨씬 더 그쵸. 커지겠죠. 네, 그쵸, 그쵸. 그거를 노리고 공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유치권을 깨기 위해서 네. 초스피드로 철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네. 유치권자가 공탁을 하고 하더라도 항상 대상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원인 무효가 돼버렸는데 네. 소실이 돼버렸는데 뭘 가지고 유치권 소송을 하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명도 소송 후 3주 만에 철거했어요. 그럼 그게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분은 네. 공탁금을 변호사도 같이 왔었어요. 네. 명도 소송할 때 한 달 네. 정도 후에 공탁금 준비하시면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네. 변호사가 그 유치권자 얘기하는 얘기를. 네. 근데 저는 속전속결로 해야 되겠다 해서 네. 3주 만에 철거했어요. 공탁금 걸기 전에 철거가 됐으니까. 네. 그분은 그럼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결국에는 네. 손실을 본 거죠. 유치권자는 네, 네, 잘못 투자를 하신 거지. 하지만 그분과 원 소유자 관계에 제가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낙찰자 잘못 만났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매수시키고 거기다 뭘 지으신 거예요? 근린 시설이죠. 아. 그러니까 1, 2, 3층은 네. 상가, 네. 4, 5, 6, 7층은 도생, 네. 7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그거를 지금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가야 돼요? 분양 과반 이상은 분양이 됐고 네. 또 일부는 제가 월세로 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죠. 그럼 그게 이제 투자분 대비해서 몇 프로 수익이 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매도가 다 끝나야 수익이 네. 나겠지만 네. 뭐 수익은 나쁘지 않겠죠. 몇 배 정도 될까요? 몇 배까지는 단위가 네. 크니까. 아, 네. 사실 PF 대출을 일으켜서 저희가 한 80% 이상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금이 적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몇 배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